할렐루야. 예, 오늘 17일째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일매일 귀한 승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이 승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훨씬 더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통부에서 또 예배부에서 또 방송실에서 또 찬양으로도 섬기지만 또 매일매일 이런 새벽 나와서 악기 반주로 연주로 또 섬기는 귀한 분들 또 안내하시는 귀한 분들 또 우리 교육자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간에 특별히 한번 모두에게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구 찬양 순서를 따라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기도의 언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7번째 시간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17번째 시간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있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종종 말로만 한다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로만 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도의 언어. 저는 우리가 기도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어떤 언어로 기도하느냐는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언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특별히 기도 자리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은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또 누가 듣습니까? 예, 우리 자신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언어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듣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자의 말이 우리를 주장한다. 나를 주장합니다.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인데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사물에 반응하죠, 그죠?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쁜 꽃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잖아요, 그죠? 지는 노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침 일찍 솟는 일출을 보면 뭔가 희망이 생기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또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는 것도 중요해요. 어디를 지나가는데 참 향기로운 것이 우리에게 오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죠? 향이라든지 보는 거라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촉각이 참 중요하죠. 뭘 만질 때 부드러운 느낌, 거친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와 함께 또 소리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우리를 반응케 하는데,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 그러죠. 그런 많은 감각 중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것이 소리입니다. 언어신경,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겠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와 소망의 언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그 상대방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듣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축복의 언어,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돼요. 저는 언어는 마치 그 사람이 입은 옷과 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옷을 입혀주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뭐 예비 군복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멀쩡하던 분들도 옷을 뭘 입혀놓은 따라서 사람의 행위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뭔가 좀 격이 있는 옷을 입으면 사람이 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언어는 그 사람의 옷과 같은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는 두 번째, 그 자신이 듣는 것이다. 그 자신이 듣는 것이다. 세 번째, 또 소리는, 언어는 무엇이 듣느냐?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언어를 듣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일찍 여러분이 다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일본의 학자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듣고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물도 듣고 물질도 듣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실험한 것은 물이었죠. 물. 물에 대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물인데 이렇게 비커에다가 여러 종류의 물을 담은 똑같은 물입니다. 근데 그 비커마다 말을 달리 하는 거죠. 첫 번째 비커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 가지 종류. 어떤 비커에는 넌 이렇게 못생겼니, 넌 이렇게 더럽니, 다양한 말들을 하고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그 물의 입자들을 촬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도 입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요즘은 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에도 육각수가 있다, 다이아몬드형 그 입자가 그렇게 생긴 것이 가장 물이 맑고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물의 입자가 그렇게 아주 정육각형으로 반듯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들은 물들은 그 입자가 막 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책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체가 대부분 물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을 들을 때 그냥 말은 지나가야 되는데 몸이 아픈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몸에 많은 물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반응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말을 해도 여러분, 아,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말이라는 게 하고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때때로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건 말이야. 그런데 그건요,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그냥 말이야. 그냥 흘러받고 말아. 그런데 이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은 쓰고 없으면 그만인데요, 말은 이게 소비가 안 됩니다. 아픈 말든 오래오래 기억이 돼요, 여러분. 마치 데모처럼 박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은혜는 심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자의 언어는 너무 중요하다. 아멘. 기도자의 언어는 너무 중요하다.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기도자가 사용해야 될 언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 언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꼭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이 언어를 통하여 모두 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길 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는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진 것은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기도는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에 소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간구함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은 사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말로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소원함을 가지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소원을 가지되 큰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50일에 저는 우리 모두가 큰 소원을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은 그 사람에게 근거하지요. 그래서 그 실력과 능력이란 건 다 과거적인 것입니다.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가 뭐 얼만큼 공부했느냐, 그가 얼마나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도는 소원의 언어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큰 소원함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안에 우리가 하니 베드로, 바울,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성자라 그러죠, 그죠? 이제 우리 특히 캐톨릭에는 그런 성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죠? 그래서 세인트, 거룩한 사람들, 성자, 그러니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세인트를 붙이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생애를 살고 나면 물론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만은 그의 삶을 후세가 기릴 때에 어떤 사람은 성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멈추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세인트라고 불리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도 누구누구냐고 불리지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자가 되지 못할까?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자고 어떤 사람은 성도인 이유는 간단하다. 성자는 그가 성자이기를 원하고 살았다. 아멘. 그는 그가 성자이기를 원하고 성자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성자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이 잘 살았기 때문에 성자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그는 성자로 살았습니다. 성자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만들어진 게 인생이 아니고 소원을 두고 살아야 된다. 소원을 두고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자는 살다 보니까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성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성자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세인트가 되겠다. 나는 성자가 되겠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소원을 가진 자는 꼭 사람들이 성자라 불러주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되 이런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라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자는 소원의 언어로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마가복음 11장 24절뿐 아니라 많은 기도는 늘 주님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자. 주님이 이루십니다. 말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의 말은 농부들이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기도자들은 날마다 믿음의 밭을 일구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 속담에 한 개의 사과 속에 몇 알의 씨앗이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과를 쪼개 보면 그 안에
씨앗이 이쪽이죠. 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지만은 그 씨앗 안에 몇 개의 사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멘이죠? 그 씨앗을 사과 한 조각 안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 안에 그것을 다시 땅에 심으면 거기서 몇 그루의 나무가 나올지, 그 씨앗 속에 몇 개의 사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멘이죠? 그 사과 한 씨앗을 심으면 한 나무가 나오지만 그 나무에 그 사과 열매가 얼마나 맺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게 될 때 그 언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말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자.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요, 주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믿음을 가지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를 믿고 구하시고 주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죠? 믿음의 언어로. 저는 때때로 우리들의 기도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신방을 가고 그들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많은 경우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병실에서 기도를 뜨겁게 해주고 병실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이내 그 환자를 염려합니다. 야, 저러다가 일어서지 못하면, 낫지 못하면 어떡하나.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이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돌아와서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건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 생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나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생각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치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을 때라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자, 세 번째, 기도는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우리 성경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영적 원리로 인도하죠.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400년 바로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갔던 노예의 모든 삶의 원리를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이제 예배할 성막을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지킬 어떤 절기와 규례를 주고 말씀을 주고 그러면서 또 뭘 세워주느냐? 제사장을 세워줍니다. 그전에는 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주면서
그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 여기서 그들이 뭐냐?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뭘 하는 존재냐?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너무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백성을 복주겠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요 뭘 하라 그랬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어라,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럼 내가 그들을 복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하되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복을 비는 기도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녀들 야단치지 말고요 그들 위해 복을 빌어주길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 향해서도 복을 빌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자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축복의 기도이다. 저는 특별히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물론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건 뭐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라. 그럼 내가 그들을 복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목회자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보다 중요한 건 복을 빌어주는 일이다.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두 손을 들어 복을 빌어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축복의 기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복 빌어주는데 이삭이 이제 그의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작정했지만은 축복을 욕심내었던 야곱이 형 몰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그 아들이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서가 야곱이 자기 복을 빼앗아간 것을 나중에 알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먼저 기도받은 사람은 동생 야곱이었어요.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물론 그 당시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자 에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동생에게 해줬던 복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에게 정식으로 축복해달라 그럴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랬지만은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순간 이미 그에게 복이 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순간 이미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내가 한 말이니까 거두면 되겠다, 아니에요. 그 입술에 선포된 대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술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결코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하는 내가 듣는 것이고 온 천하 사물이 다 듣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말을 격률이 여기지 마십시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말의 능력이 있고 입술의 능력이 있고 기도는 그 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입술들이 소원의 언어로 구하고 믿음의 언어로 구하고 축복의 언어로 구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